소환사, 조만간 균열과 관련된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실험은 칸텔 마법 학교에서 주관하기로 했는데, 교수들을 포함해서 소수의 마법사로 인원이 구성된 듯해. 균열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마물의 등장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어. 그런데, 균열을 넘어온 일반인이라는 특별 사례가 반복되니 추진력이 더해진 거지. 균열과 관련되어 있으니 웬만한 마법사라면 구미가 당길 거다. 균열의 발생 시기와 조건, 그리고 균열을 통해서 넘어오는 것. 지금으로서는 무엇 하나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저 이런저런 기이한 소문만 돌 뿐이지. 만약 이번 연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성과를 보인다면, 그대가 중간계로 돌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군. 아직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으니 인사는 나중에 하지. 부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대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걸릴지 모르더라도 그대를 위해 힘쓰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대가 중간계로 돌아가는 걸 상상하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그대가 떠나면, 그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허전할 것 같다. 이기적인 이야기라는 건 알고 있어. 아주 잠깐 가진 욕심이니 신경 쓰지 말도록. 그건 남겨진 사람이 감수해야 할 감정일 테지. 소환사, 그대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